This is the 85th Socrates Clarinet Special Interview with Professor Albrecht Hubbel. 네, 오늘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초대받아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 네, 제가 네, 더 영광이죠. 예. 네. 교수님을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TV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 여기저기 오랫동안 한국계에서 정말 많은 애정과 또 학술 활동을 하셨는데 한국어와 한국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아, 그거 참 긴 너무 긴 이야기인데요. 근데 제가 젊을 때 군인 생활할 때 위생병으로 올림픽 뮌헨 올림픽 1972년에 위생병으로 봉사했는데요. 그때는 바로 한국 배구팀하고 북한 배구팀 담당했어요. 그거 관심의 출발점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는 그 뮌헨 근처에 살던 우리 은사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은사는 한국에도 아주 아주 업적이 큰 크신 분인데요. 에카르트 교수인데요. 아, 네. 예. 그리고 그분하고 성격상으로 많은 잘 맞으셨군요. 잘 맞았습니다. 예, 잘 맞았는데요. 그래서 한 세 학기 그분 밑에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그리고 매력에 한국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 그분 통해서 또 생겼습니다. 은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74년도였어요. 오, 빨리 오셨네요. 72년도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시고. 야, 74년도에 오셨으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너무 뭔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라서 깜짝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뭐 무슨 문화 충격 같은 거는 그런 거 없었고 혹시나 외국 사람 이런 공동 목욕탕에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너무 놀랐다고 그런 거는 없었고 좀 불편하긴 했지만은 그때는 예를 들면 빵도 없었고 그리고 그 버스 그 시내 버스도 너무 낮아서 그 진짜 타기가 불편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네, 교수님 또 특히 키가 크시니까 버스 타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버스 타는데 별로 불편함 없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독일보다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도 키가 커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기술도 그리고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거 천국으로 사용해도 너무 편한데요. 독일에서 이렇게 편하게 못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한국에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디지털로. 한국에 오래 살아도 교수님처럼 한국어를 이렇게 막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유창하게 하려고 연습하거나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물론 교수님 너무 유창하셔서 교수님만큼 하려면 힘들겠지만 특별히 그 한국어에 대한 한국어를 좀 더 내가 더 완벽하게 잘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신 계기가 있었는지. 글쎄요. 그 칭찬을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주셔서. 사실상 제가 우리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국어도 정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대학교에서 한국어 번역과 담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언어 깊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네.
번역 네 번역을 가르치시면서 예, 특히 예. 더 깊게 좀 깊게. 알게 되셨죠. 예. 예. 혹시나 여기 또 학생 하나 박사 과정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학생한테 물어보시면 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 문장 구조 네네. 그 분석 한 학기 동안 해야 했었는데요. 네.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네. 어떤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 살림 녹화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학생 우리 번역학과 네. 나온 학생들 살림 녹화만 하면 아, 당, 너도 그거 배웠다. 그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한국어 문장 분석하면서 번역학을 또 배우면서 정말 그 기초 네네. 번역 기초가 네네. 깔게 되었는데 네네.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어쨌든 네네. 조금 앞서 가야잖아요. 네네. 또 뭐 그렇죠.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같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면서 뭐 많은 기회가 있으셨잖아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네. 네. 번역은 특히나 양쪽 언어를 네. 정말 기초부터 잘 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더 인텐시브하게 막 공부를 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은사님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거의 그 50년간 네, 첫 번째 네. 만난 은사님을 비롯해서 또 특별한 영감이나 어떤 가르침을 얻었던 책이나 스승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네. 거의 매일같이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찾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제일 독일 책 하나, 소설 책 하나 있고 그리고 많은 책 중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책 중에 훈민정음도 아, 훈민정음, 네.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는 훈민정음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대한외국인이라는 TV 퀴즈쇼에 출연하신 걸 봤는데 아,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서 못 맞추는 문제들을 다 맞추시고 다는 아니에요. 진짜 다는. 네, 그때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어떤 부분 재밌으셨는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이기면 제일 기분이 좋죠. 지면 좀 네네. 그리고 제가 한번 완전 완벽하게 답을 못 주는데 나 옆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그 통해서 힌트 주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사람 이겼어요. 그런데 아~ 지난번에 제가 거꾸로 네, 네. 한국 사람한테서 힌트 받고, 받고 완벽하게 네. 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상부상조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제일 첫 번에 네. 어떤 지금 꽃부다 이라는 뜻이 뭐냐고 네.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꽃부다. 근데 제가 언젠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논문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 빨리 컨디션이 좋아서 빨리 기억나서 꽃부다 배가 꽃부다 이라는 뜻으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막 정답 얘기하면서 다들 놀랐죠. 네. 그리고 특히 첫 번째였기 때문에 네, 네. 다들 놀랐어요. 아, 네. 야, 오래전에 보신 그런 논문도 기억이 나셨군요. 네. 네, 다행히 근데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머리가 잘 빨리 안 돌아가고 그래도 정말 정말 그래도 거기 녹화 시간도 길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 그렇게 끝까지 참여하신 거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예. 올해 2월에 하얀 비밀이란 시집의 예. 독어 번역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소설이나 특히 예. 뭐 K컬처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는 많이 알려지고 번역이 되겠지만
시를 번역한 게좀 드물지 않을까. 독일 사람들도 시를 많이 읽고 좋아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많이 읽지는 않지만은 그 한국에서 뭐 지하철 가면 그 시 많고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독일보다 그럼에도 시를 읽는 독일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부터 그 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에도 그, 그 백조동인지 시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번역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것도 해석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시를 번역할 때 그 한층 더 깊이 그 언어 그 외국어뿐만 아니라 또 모국어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마찬가지로 더 제 언어 깊게 들어갈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참 만족시키는 겁니다. 네,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 있는 성취감이 그리고, 또 느껴지는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조사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으셨는데 만약에 조선시대로 가서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교수님? 아, 정말 이 질문이 참 특이하고 처음 이런 질문을 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미있는 감, 재미있는 만큼 어렵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어려운데요. 근데 그, 그 은사가 우리한테 그, 그 한글을 설명할 때 혹시나 세종대왕이 잠자리에 누우면서 항상 나는 지금 어떤 문자를 발명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할까? 그럼 혹시나 그 문사를 보면서 여기 그 이응 그 손잡이 아니면 그 문사를 보면 모든 글자는 다 들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 첫 아이디어였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너무 창의적인 대답을 너무 재밌는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세종대왕이 잠자리에 들면서 늘 눈에 보이는 그 시선이 가는 곳에 있는 물체를 혹시... 보면서 영감을 떠올렸는지 그리고 잘 연구 아직 안 했지만은 이런 문살하고 옛날 그 음양오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나 잘 모르겠어요. 연구 안 했습니다. 교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독일인으로서 또 한국어를 한국인보다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시는 학자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또 교수님처럼 한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팁 같은 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급한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느긋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내를 가져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양심하고 마음 따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고 인내
생각합니다. 네, 네,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모든 또 언어, 그렇죠. 한국어는 또 서양 배경을 서양권에서 오신 분들은 또 엄청 낯선 문자 체계고 문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 어려워하듯이 독일어 어려워하듯이 똑같이 인내를 가지고 네,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같이 사는 세계에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촘스키도 그런 얘기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인간주의 통해서 특히 한국에서도 많이 발달된 정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한국어 배우기가 항상 재미있어요. 아, 네. 너무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참, 감사하네요. 예, 참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참 중요했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유, 제가 지금 이 한글에 대한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정말 50년이란 긴 세월을 저희 함께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